네, 그 연습 문제 1단원이고요. 수학원 지수 쪽을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뭐 자기가 모르는 번호들만 좀 보면 되고 좀 자기가 좀 미심쩍은 것들만 좀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1번부터 좀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봅시다. fx가 ax승일 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fx가 a의 x승이라고 정의가 됐을 때 뭐하라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이게 함수가 지금 뭐였어요? 새로 좀 정의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나타난 표현 중에 뭐가 맞는지 구하라.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얘랑 같냐? 그럼 1번부터 해보면 a의 x승은 fx는 결국 a의 x승, ax승하고 fy는 여기다 y를 집어 ay승이죠. 그랬더니 얘를 한번 계산해보면 우린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두 개를 뭐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뭐랑 같겠어요? 그렇죠.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x 플러스 y를 집어넣은 fx 플러스 y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이 성립했기 때문에 얘는 맞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2번도 해볼까요? 2번에 ax승하고 나누기 a의 y승은 자, 나누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가 돼요? 빼기가 되니까 여기가 x-y가 되겠다. 그럼 얘는 f 뭐가 돼요? x-y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도 맞다가 되겠다. 계속 해볼게요. 3번 자, fx의 y승. fx는 ax승이고요. 거기에 y승이 되겠다.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는 곱하기 a의 x, y승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f, x, y가 되니까 맞다 틀리다? 맞다가 되겠다. 됐죠? 자, 4번. 자, 나누기 요거네요. 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a의 x 나누기 y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a의 그냥 y분의 x예요. y분의 x. 그런데 그러면 얘를 뭔가 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일단은 요 거를 좀 써볼게요. 요게 뭔지. 얘는 뭡니까? fx-y는? fx-fy는? a의 x승 마이너스 a의 y승이죠. 즉, 이거의 계산이 얘랑 같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그렇죠.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은 얘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4번이 틀렸죠. 5번 해볼까요? 5번에 f의 ex 여기에 ex를 집어넣은 a의 ex승이고요. 얘는 a의 x승의 전체 제곱 써도 상관이 없죠. 그게 두 개 곱한 게 ex가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가 fx니까 fx의 전체의 제곱 써도 되겠다. 됐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한 함수는 ax승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3단원 정도 들어가면 지수 함수라고 해서 실제로 얘를 지수꼴로 표현해 함수를 지수 함수라고 해서 좀 배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이 성립하겠다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서 2번 해볼게요. 2번 가봅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해라. 자, 1번 루트의 루트 더하기 곱하기 4제곱근의 3-2루트 1. 아마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뭐가 어려울 거냐면 여기에 루트의 루트가 나와 있는 거 4제곱근의 3-2루트 1. 그럼 일단은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4제곱근으로 맞춰줘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제곱으로 맞춰도 되고. 됐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얘를 한번 4제곱근으로 맞출게요. 4제곱근. 그럼 얘를 4제곱근으로 맞춘다라는 것은 뭐라고 여기를? 4제곱근. 그러면 여기는 원래 2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4제곱근이 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루트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자 루트를 써주고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을 쓰면 됐어요? 지금 얘가 그냥 루트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지금 원래 이식하고 뭐한 겁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죠. 제곱의 루트니까 원래 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얘랑 만나서 이제 얘를 4제곱근에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짠! 그 다음에 실제로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얘가 실제로 어떤 거의 연산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제가 실제로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써서 진짜 제곱해봐요. 그럼 얘는 2 더하기 1 더하기 2루트 2가 돼서 얘를 4시 쓰면 3 더하기 2루트 2가 돼요. 3 더하기 2루트 2.
자, 그러면 얘 곱하기 4제곱근의 3-2루트2가 되겠다. 그러면 4제곱근이 똑같으니까 4제곱근을 한 번에 써서 3 더하기 2루트2와 3-2루트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합차기 때문에 9-2루트2의 제곱이니까 9 빼기 8. 그래서 9-8이니까 1이 되겠다. 그래서 4제곱근이 얼마다?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보세요. 이번에 얘를 제곱근으로 맞춰볼게요. 제곱근. 그러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다를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를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이 제곱하고 얘가 하나 날라가서 얘가 제곱근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식은 어떻게 바뀌었냐? 루트의 루트 2 더하기 1과 곱하기 여기가 제곱근으로 변했고요. 루트 2 마이너스를 주면 돼요. 루트의 루트 2 빼기 1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루트의 두 개를 곱하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돼서 루트 1이 돼서 마찬가지 1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이것의 제곱이 얘라는 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얘의 제곱이 얘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만 좀 지우고 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2번. 3제곱근 54, 2분의 3에 6제곱근 4, 그리고 3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값을 간단히 해라. 자,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은 54를 2와 3에 최대한 거듭적 고칠게요. 얘가 27 곱하기 2죠. 그러니까 2번, 자, 3제곱근에 3의 3제곱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얘가 2 곱하기 3, 6제곱근이 얘가 2의 제곱일 거고. 자, 3제곱근에 마이너스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에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제곱근. 이거를 이 3제곱근 실제로 분 뭐에만 넣어줘도 돼요. 우리가 알겠지만, 루트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루트 1이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이라 쓰잖아요. 이렇게. 얘도 얘만 써주고 이렇게 써서 얘가 마이너스에 여기가 3제곱근에 2의 제곱 1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3제곱근에 이거만 여기 3에다가 3제곱근 2가 되겠고요. 여기서 얘가 하나씩 약분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더하기 2분의 3에 3제곱근 2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자, 얘 잡으세요. 얘를 우리가 지수의 확장으로 좀 써볼까요? 얘를 지수, 아, 이렇게 지수 확장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필요하죠. 얘가 세제곱근이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다가 유리화하는 느낌으로 세제곱근이를 딱딱딱 곱해주는 거예요. 세제곱근이를. 그럼 얘가 만나서 얘가 세제곱근에 얘랑 얘랑 만나서 2의 세제곱이 돼서 얘가 2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2분의 1에 세제곱근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지수에 우리가 기본 거듭제곱근에 대한 연산 자체를 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가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세제곱근이가 3개고요. 세제곱근이가 2분의 3개예요. 세제곱근 2가 마이너스 2분의 1개. 그럼 얘랑 얘랑 만나면 2분의 3개, 2분의 1개 빼면 1개만 남겠네요. 그럼 여기 1개의 세제곱근 2와 얘랑 얘랑 만나니까 총 몇 개다? 4개가 되겠다. 그래서 3제곱근 2가 4개니까 4 곱하기 3제곱근 2가 되겠다. 됐죠? 여기가 2번이 되겠다. 자, 3번 해볼까요? 3번. 자, 다음에 계산해라. 전부 다 곱하기가 되겠네요. 곱하기는 얘끼리 전부 다 뭐예요? 더하기죠. 그럼 일단 하나씩 정리해보면 x의 ab-ac승 곱하기 x의 bc-ba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자, 곱하기는 얘끼리 전부 다 뭐다? 더하기인데 AB와 마이너스 BA는 얘가 교환해도 똑같은 값이니까 얘가 지워지겠고 더하면 마찬가지 여기서 AC와 CA가 지워지겠네요. 더하면 BC랑 마이너스 12가 더해져서 얘의 영승이 되겠다. 그래서 X의 영승 얼마다? 1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다음 식을 좀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A는 2의 루트 2 승일 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 A의 루트 2승은 4냐? 한번 기억부터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A의 루트 2승은 A가 2의 루트 2승이고요. 거기에 루트 2승이네요. 얘가 얼마냐? 4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얘랑 얘랑 만나면 얼마가 돼? 2가 되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기억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겠죠. 니은 해볼까요? 자, A는 얘보다 크냐? 한번 써봐요. A, 2의 루트 2승은. 2의 5제곱근 4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냐라고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비교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얘를 밑을 얘도 2로 맞춰줍시다. 얘가 2로. 그러면 우리가 얘가 2의 제곱이니까 5제곱근 2의 제곱. 하는 얘기죠. 지수 확정 갈게요. 2의 5분의 2승이에요.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만나면 여기가 2의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5분의 7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누구랑 루트 2랑 5분의 7 값만 비교해보면 되겠네. 밑이 똑같은 거니까 얘가 큰 게 큰 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는 루트니까 비교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루트랑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서 2와 25분의 49를 통해서 비교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얘가 2보다는 그렇죠. 작죠. 50일 때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작은 게 맞다 틀리다? 맞다가 되겠다. 따라서 밑을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는 지수끼리 비교해서 큰 데를 계산하면 되고 루트가 나왔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디귿 가봅시다. 디귿. 자, 2의 2승과 A의 제곱. 자, 2의 2승을 써볼까요? 2의 2 루트 2승이겠네요. 그리고 A의 제곱은 2의 루트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2의 2 루트 2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또 얘랑 얘를 좀 비교해야겠네요. 얘랑 얘. 똑같아요. 얘가 지수학적으로 고치면 2의 2분의 1승이니까 거기에 2를 만났으니까 얘가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의 2분의 3승하고 다시 한번 더 루트 2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루트 2랑 2분의 3 중에 누가 커? 이 정도는 아나요? 마찬가지로 또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2의 제곱은 2인데 얘는 얼마예요? 4분의 9가 되는데 이번에 얘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보다 얘가 더 크고요. 얘가 더 크고.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큰 거고. 그럼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얘보다 큰 거니까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겠다. 그래서 지금 루트 값이 나왔으니까 좀 당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양변을 제곱을 통해서 대수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미친 똑같은 상황에서 지수가 큰 게 큰 게 되겠다. 아셨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다 맞네요. 다 맞죠? 다 맞아서 우리가 기억님 디귿이 답이 되겠다. 됐죠? 자, 4번. 다음 값 중 가장 큰 것을 고르라. 자, 거듭제곱근과 루트가. 자, 연습제 4번 해볼게요.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자, 일단은 1번부터 해서 루트랑 거듭제곱근이 된 게 많죠. 거듭제곱근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 된 게 많았을 때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안쪽부터 풀어봅시다. 안쪽부터. 자, 얘부터 갑니다. 1번.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승이니까 여기는 실제로 2 루트 2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2분의 1승.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 얘랑 얘랑 만나면 2의 2분의 루트 2승이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야겠네. 얘는 여기에 다시 루트 2승이 되겠다. 그러면 짠짠 만나면은 2의 2. 그러니까 1이 되니까 2가 되겠고요. 거기 다시 한 번 더 짠 계산하면 루트 2가 되겠다. 됐어요. 2번 해볼게요. 2번. 자, 얘도 안에서 루트 요거죠. 요거. 여기 뭐야? 2의 2분의 1승. 거기에 루트 2승을 했네요. 루트 2승.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 2의 2분의 루트 2승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얘가 또 여기에 뭐예요?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 맞죠? 여기다가 전체의 2분의 1승에. 그러면 얘가 2의 4분의 루트 2승에. 마지막으로 루트 2승을 곱했네요. 루트 2승을. 그러면 뭐가 돼요? 얘랑 얘랑 만나면 4분의 2, 얘도 2의 2분의 1승. 뭐예요? 2번도 루트입니다. 해봤더니. 좀 별거 아니네요.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얘도 똑같더라.
3번 해볼게요. 3번 여기다 읽을까요? 자, 3번 해볼까요? 예, 2의 2분의 1승. 하나씩 갈게요. 2의 2분의 1승에 얘가 만나니까 2분의 루트 2승. 거기에 또 루트 2승을 만나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또 2가 되겠고, 거기에 전체 루트니까 3번도 2가 되겠네. 3번도 루트가 되겠죠. 3번도 다시 루트가 되겠죠. 여기 2의 루트니까 루트가 되겠다.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하나씩. 4번 해볼게요. 4번. 자, 해보자. 자, 지금 여기죠. 여기가, 여기, 여기부터 갈게요. 여기에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루트 2승. 거기에 전체 또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체 2분의 1승. 여기서 실제 루트 2승을 또 한 거죠.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와 2분의 루트 2를 실제로 곱한 거예요. 그러면 4분의 2가 되니까 얘도 2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가 되겠다. 뭐야, 4번까지가 다 똑같더라. 자, 5번 가볼까요? 5번 마지막으로. 자, 우리 여기서부터 풀어야겠죠.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 루트 2니까 2의 2분의 1승에 만나니까 2의 2분의 루트 2승에 여기에 전체 또 루트가 있는 거죠. 그럼 전체 2분의 1승이니까 자, 얘가 또 자, 2의 2분의 1승에다가 2의 얘 4분의 루트 2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또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2에 얘가 2에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럼 얘가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루트 2에 뭐야 이거는? 이건 뭡니까? 얘가 지금 루트 2랑 좀 대수 비교를 좀 해봐야겠네요. 맞죠?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5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루트 2의 전체 루트 그리고 가로축은 루트 2의 루트 2승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가 루트이고요. 얘만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뭐가 가장 큰지를 비교해보라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얘 어떻게 되겠다. 요거 한번 풀면 얘가 2의 2분의 1승에 거기에 루트 2승에 그럼 2의 2분의 루트 2승에 거기에 전체 또 루트니까 여기에 2분의 1승이니까 맞죠? 2의 4분의 루트 2승. 자, 그러면 얘가 결국 루트 2의 4분의 루트 2승이잖아요. 얘는 전부 다 루트 2의 1승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1과 얘만 비교해보면 되겠다. 됐죠? 그럼 당연히 얘가 1보다는 뭐합니까? 얘가 1보다는 크죠? 양변을 제곱을 하든 뭐하든 얘가 1보다는 당연히 뭐한 수입니까? 이게 큰 수가 되겠네요. 왜냐, 얘는 2의 0승이거든요. 0보다 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건 그냥 몇 번이다? 완전히 다른 5번이 그냥 가장 큰 값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고 5번만 다르더라. 자, 6번. X는 6제곱근이고요. Fx가 x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x 마 3승 더하기 점점 x 마이너스 12승의 값을 분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x의 10승의 합을 구하라. 여기다 x에다가 진짜로 6제곱근 1을 집어넣는 행동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얘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11개입니다. 여기부터 10개, 1개 더해서 여기부터 10개도 몇 개냐? 11개입니다. 왜요? 마이너스 1 있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2가 12개니까 마이 빼니까 11개가 되겠다. 항수가 똑같다고요.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얘를 보면 얘가 지금 제곱만큼 차이가 나고요. 얘는 보자. 얘는 제곱, 얘는 4제곱 차이가 나요. 얘는 실제로 몇 제곱 차이가 나냐면 22제곱 차이가 나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차이를 보세요. 자, 얘랑 얘 차이를 보세요. 얘랑 얘 차이. 얘랑 얘 차이가 12제곱이에요. 얘랑 얘 차이도 보세요. 12제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작은 거부터 여기는 써서 이렇게 썼다면 이 밑에 것을 x의 마이너스 12승부터 다시 한번 써봅시다. 실제로 얘가 더 작은 거니까 x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얘를 묶어요. x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묶어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1이고요. 얘가 되려면 x 하나 있어야 되고 얘가 되려면 x 제곱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x의 마이너스 x의 10승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분자의 부분하고 똑같더라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쫙쫙 약분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마 12승분의 1만 남은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x의 그냥 몇 승? 12승하고 같다. 그게 fx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f의
6제곱 근 2를 구하셔야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봤더니 답을 구하는 것은 x가 이걸 때 이걸 구하는 거다. 맞죠? 그러면 6제곱 근 2를 집어넣으면 2의 6분의 1승에 맞죠? 12거듭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얼마다? 4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분자 분모의 함수 차이를 좀 보고요. 그 간격 자체가 x의 12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분모를 x의 12승으로 묶어주면 우리가 분자 분모가 약분되겠다는 생각하에 간단하게 식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봅시다. 자, 양수 AB에 대하여 A의 2x승은 B의 3y승 같고, 이거 루트5랑 같고요. AB의 곱은 3제곱 근 5일 때요.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의 값을 구하라. 자, 중요 핵심은 x분의 3과 y분의 2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금 x가 2x가 이렇게 곱해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얘랑 다시 한번 얘를 이용해서 식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이용하면 자 a의 2x승이 5의 2분의 1승을 쓸게요. 이렇게 되면 a는 됐어요? a는 뭐가 될까요? a는 이게 좀 필요하니까 지금 그대로 얘를 여기다가 2x분의 1승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5의 4x승분의 1이 되겠다. 얘는 착착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고치면 b의 3y승은 5의 2분의 1승이라고 한다면 양변에 3y분의 1승을 착착해서 그럼 얘가 b는 5의 6y승분의 1이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문제에서 지금 a, b의 곱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얘 두 개를 곱해보는 거죠. 곱하기는 마찬가지 얘와 얘의 곱하기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더하기가 되겠죠. 누구랑? 4x분의 1 더하기 6y분의 1입니다. 됐죠? 근데 걔가 얘랑 같대요. 그럼 얘랑 같으니까 얘를 5의 3분의 1승이라고 쓴다면 우린 유일하게 얘가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에서 얘를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양변에다 얼마를 곱하면 보이나요? 얘가 지금 얘는 양변에다가 여기다 12를 딱딱 곱하죠. 12를 여기다가도 12를 곱해요. 그러면 12 곱하면 여기가 x분의 3 더하기 여기가 y분의 2가 되겠고 12를 곱하면 얼마? 4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3개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하나의 상수를 기점으로 해서 A와 B를 문자를 이 거듭제곱의 역수승으로 양변을 거듭제곱해서 A랑 B만 남겨놓고 식을 구하며 이런 역수꼴의 모양들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까요? 8번이 지금 문제에 따로 있네. 8번. 좋아요. 8번 봅시다. 자, 8번. 자, x가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다음의 값을 구하라. 자, 1번. 2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저 x3제곱이 가장 복잡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번 x3제곱을 먼저 딱 구해보는 거야. x제곱. 즉,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3제곱을 해봐라. 해봅니다. 그러면 세제곱씩 아시죠? 얘 세제곱 2 더하기 얘 세제곱 마이너스 1승에 더하기 3배 두 개를 곱한 거 걔가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두 개를 더한 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얘가 두 개를 더하면 2의 0승이니까 1이 되겠고 자, 얘 자리에 다시 뭘 써주는 게 좋냐면 얘가 결국 그냥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x. 그러니까 얘를 그냥 x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x 세제곱은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에 더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x는 3x가 돼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뭐예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죠. 이런 모양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3x를 넘겨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2 더하기 2분의 1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x제곱만 6에서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 그렇죠. 2를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만 곱하면 섭섭하니까 오른쪽에도 곱해서 4 더하기 1이다. 그래서 5가 되겠다.
네, 자, 그래서 5가 됩니다, 1번에. 2번 해볼까요? 2번. 자, 마찬가지 우리의 가장 복잡한 데부터 하나씩 풉니다. X 제곱도 봅시다. X 제곱을 구하게 되면 X 제곱은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얘는 2의 3분의 2승에 더하기 얘 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더하기 두 개를 곱한 거 1이 돼요. 1. 여기까지가 x제곱이다. 근데 거기다가 뭐 하래? 빼기 4래요. 빼기 4. 빼기 4에 보면은 x제곱 빼기 4는 얘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되겠다. 자,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빼기 3에서 빼기 2가 되겠죠. 우리는 얘의 제곱을 통해서 얘를 얻었다면 실제로 얘는 이 루트라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것의 제곱인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뭐의 제곱이다? 그렇죠. 2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완전 제곱이라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이제 루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루트가 되겠고 그럼 얘가 지워져서 여기 얘가 루트 값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2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빼기 x는 x가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겠죠. 거기에 전체 세제곱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지워지더라. 맞죠? 그러면 얘가 빼기 빼기인데 똑같은 거니까 몇 개? 마이너스 두 개.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얘의 세제곱 마팔, 얘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분을 곱하기 마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 남았네요. 9번하고 끝냅시다. 9번은 따로 문제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적어주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9번 문제. 자, 1-9번 문제 9번입니다. 자, fx가 a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이고 a가 0보다 클 때 자 fk가 2분의 1일 때 f의 몇 개를 구하라? f의 2개를 구하라 해보면 되겠네요. 자 해봅시다. 일단은 나와있는 것은 주어진 식의 fk가 2분의 1이네. fk를 써볼까요? fk는 a의 k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승 a의 k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승이 2분의 1이다. 자 일단은 냅두고요.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걸 좀 써봅시다. 원래는 여기다 쓸까? f2k는 도대체 뭘 구하는 거예요? f2k는 a의 2k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k승 a의 2k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k승을 구하라. 자 주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죠. 됐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a2k승 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분자분모에다가 a k승을 곱하세요. a k승을 a k승을 곱해라. a k승을 이렇게 이렇게 음식은 안 변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면 a의 2k승 더하기 얘랑 얘랑 만나면 1 할 수 있죠. a의 2k승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다. 뭐예요? 크로스 크로스 해보면 2 곱하기 a의 2k승 마이너스 2는 a의 2k승 더하기 1이 돼서 얘가 넘어가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a의 2k승이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얘는 3분의 1 얘가 3 빼기 3분의 1 분자분모에 3 곱할게요. 9 더하기 1, 9 빼기 1이 돼서 10분의 8, 2로 나누면 5분의 4가 되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연습문제가 되겠고요. 뭐 모르는 것 또는 답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것들, 알았죠? 그런 것들을 보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